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리뷰할 발리송은 바로 아트로포스의 인포트리스 2 스파이 발리송입니다. 벌써 세 번째 아트로포스의 발리송을 리뷰하는데요, 제가 전에 리뷰했던 영상들도 여기 아니면 이쪽에 볼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의 티타늄 핸들을 사용했습니다. 길이는 펼쳤을 때 25cm, 닫았을 때 14.5cm, 두께는 이 정도 됩니다. 150g으로 티타늄 핸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돌리기 아주 적당한 무게라고 볼 수 있죠. 핸들은 스파이발리송 특유의 푸른 무늬가 아노다이징 처리되어 있어요. 스톰워시 표면처리만 되어 있는 민무늬, 분홍색, 파란색, 그리고 트레이너 버전까지 판매 중입니다. 가격대도 어느 정도 있고 준수한 성능의 발리송을 만들어내는 메이커의 제품이기 때문에 돌리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돌리기 좋았어요. 티타늄 핸들에 부싱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준수한 톨러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리송을 한국으로 수입해 오기까지의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따져봤을 때 돌리는 성능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좋은 발리송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정말 안 좋죠. 이어서 말하자면 이 발리송은 진검 발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리송을 한국으로 들여오려면 도검 판매업체를 통해서 제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영상은 저번 주에 업로드를 했으니까 한번 이쪽이나 이쪽에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검 수입 대행비가 20만원이에요 여기에 해외 배송비도 붙고 추가적인 비용이 더 붙겠죠. 수입을 하려면 진검 발리송이 한국으로 오는 순간 가격이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아쉬운 점으로 돌아와서, 핸들 표면 처리가 약간 미끄러웠던 점, 칼등 쪽은 둥글게 잘 처리가 되어 있지만 펜 끝부분이 조금 더 칼등처럼 둥글고 부드러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가 완전 각지고 날카로운 건 아닌데 좀 더 둥글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에요. 스파이 발리송이 이쪽에 나사가 크게 하나 있는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스페이서 나사 두 개가 달려있는 모습이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큰 나사가 하나만 동그랗게 달려있으면 이 스페이서가 계속 돌아가는 문제가 있긴 했을 텐데 약간 아쉽다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3월쯤에 이 발리송을 구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 아트로포스가 아무래도 러시아제 메이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페이팔이라든지 그런 결제 방식이 제한됐었어요. 처음에는 해외 송금으로도 해봤다가 수수료만 계속 물고 실패해서 결국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계정도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만들어서 결제를 했는데 그거를 발리송사인데 쓰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고요. 비트코인으로 발리송을 사게 될 날이 올 줄이야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여오면서 여러가지 수수료 때문에 가격이 뻥튀기가 돼서 그렇지 사실 아트로포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값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준수한 퀄리티의 발리송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평가를 하자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발리송을 성능만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아트로포스에 돌리기 좋은 트레이너 발리송도 많으니까요, 그 발리송들을 추천드립니다. 아트로포스의 스파이 발리송 리뷰였고요, 이상 김성배였습니다.